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2016년 1월 현재 24일 현재 시간이 한 15시가 좀 넘었습니다. 현재 전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이거 환례당입니다. 저희가 이제 선교장에서 1816년에 지은 정자로 환례수, 즉 맑은 물이 끊임없이 온다는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연지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 신성계를 특하고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지나는 조선의 많은 풍류와 시무객들이 이곳에 머물러 문화 예술의 향기를 피우던 곳이고, 지금은 이곳에서 이제 전통차를 예약을 하면 좀 여기 연잎에 앉아서 다도체험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못한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이곳 선교장에 와서 이쪽 환례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동별당이라든가 뭐 쉼터라든가 기타를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나머지 이곳 선교장에 대해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